시편 57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멸하지 말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이 재난이 지날 때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노라. 그는 나를 위해 자기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가 하늘에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짓밟는 자를 책망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이시리라. 내가 사자처럼 사나운 원수들에게 둘러싸였구나.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위대하심을 하늘에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으니 비통한 심정 금할 길 없구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오히려 자기들이 그 웅덩이에 빠졌네. 하나님이시여, 내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여호와여, 내가 많은 나라 가운데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민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은 너무나 커서 하늘까지 미치고 주의 성실하심은 창공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위대하심을 하늘에 보이시고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소서. 아멘. 시편 58편 악인들을 벌해달라는 기도. 다윗의 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멸하지 말라는 곡조에 맞춰 부른 노래.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바른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사람들을 공정하게 재판하고 있느냐?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악한 일을 생각하며 온 땅에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악인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되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들은 뱀처럼 독살스럽고 귀먹은 독사 같으니 아무리 훌륭한 마법사가 마술을 걸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독사이다.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이빨을 꺾으소서. 여호와여, 이 젊은 사자들의 어금니를 부러뜨리소서. 그들을 흘러가는 물처럼 사라지게 하시며 그들이 활을 당길 때 화살이 부러지게 하소서. 그들을 움직이기만 하면 점점 녹아 없어지는 달팽이 같게 하시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나오는 사사나 같게 하소서. 하나님은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악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리실 것이다. 소치 그 아래 있는 가시나무 불길을 느끼는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이 그들을 소멸하시리라. 의로운 자들은 악인들이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니 그들이 악인들의 피에 그 발을 씻을 것이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의로운 자들이 상을 받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리라. 아멘.